네, 그럼 오늘 앞서 뜨거운 감자 그 실시간 검색 상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었던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요즘 매경의 새벽을 빛내주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오늘은 저희 삼성 중공업 이야기 네. 좀 해볼까 해요. 그렇게 조선주들, 해운주들 호실적 속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다가 네. 하필 오늘 삼성 중공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이게 뭐 예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에다가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게 지금 그 현재의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긴 한데 여기에서 그 재무 실적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면 이번 감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회사의 결정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쇼크에 감자 유증까지 더해지면서 네. 오늘 시가 20%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뭐야 왜 화한가야 이런 놀라면서 이제 기사를 그렇습니다. 찾아보다 네네네. 보니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 1분기 실적 한번 다시 리뷰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똑같은 자리에서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지금 많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좋게 본다라는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를 놓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그 매출액을 놓고 보면 뭐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3.8%나 하락한 매출액 1조 5,746억 원을 발표했고요. 영업 손실을 5천억 이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2017년 4분기 이후에 14분기 연속 적자 이렇게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이 영업 적자를 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네. 적자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 쇼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262%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부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브랜드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뼈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6년간 적자에다가 지금 누적 적자가 4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걸 보면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중공업이 올해 매출액의 예상치를 6조 9천억 원으로 잡고 영업 손실을 7,600억 원으로 경영 계획을 발표한 것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야 이게 연말 가면 진짜 자본 잠식이 심각해지겠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대 1 액면가 감액 방식의 무상 감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근데 특히나 무상 감자를 했다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투심 악화로 이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겠어요. 네, 네. 감자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주식을 없앤다, 네. 그냥 줄인다 이런 뜻인데요. 무상 감자는 어떤 거냐면 주주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 주주의 주식을 5분의 1로 줄여버린다는 거니까 주식 수를 그만큼 잃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감자 전에 자본금은 3조 1,505억 원인데 이게 감자 후가 되면 6,300억 원 정도 되니까 야 예전에 과거에 그 삼성중공업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엄청난 수천억 원의 그 흑자를 냈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불안해 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위상증자까지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을 더 우려할 수 있는데 네. 이 위상증자가 단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쁜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상증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끌어모으게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용처가 있으니까 돈을 끌어모으게 되는 건데 자 감자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동안의 부채를 좀 많이 이렇게 상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자를 하는 거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회사에 지금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넣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건데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해서 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해놔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친환경 선박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것만큼 해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5천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경영진의 방침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뭐 일단 그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의 미래는 굉장히 다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뭐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그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뭐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를 끝까지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실망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좀 내던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가 수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주식수를 유지시키면서 투자자들의 이익 배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 방편이었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심리가 위축되면서 네.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오늘 주가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 거의 한 6천 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예,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그동안 7천 원 이상을 지금 뚫으면서 8천 원대까지 가면서 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K조선의 시금석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독 삼성중공업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6천 원대의 초반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6개월 이상만 좀 더 지켜보면 7천 원대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신영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요. 일정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가정해서 증자 후에 주당 순자산 가치를 산정해보면 2021년, 2022년 평균 추정치가 4,500원에서 4,650원 정도로 추정되니까 이거를 주변 그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소 주당 적정 가치랑 환산을 해보면 한 7천 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이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그대로지만 액면가가 기존 5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낮춰지는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삼성중공업의 적정 주가를 지금 현재 6천에서 7천 원 순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호재는 또 없을까요? 사실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업황은 너무 좋습니다. 그 연초에 발주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연말에 발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연말에도 발주를 많이 했고 연초에 또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해운선사들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벌크선이라든지 뭐 어쨌든 많은 그 다양한 업종의 그 배를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제 무역이 점점 이제 살아나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도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 수주 선가가 조금 있으면 손익 분기점, 그러니까 수익 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3월까지 51억 달러를 이미 수주해놨고 연간 수주 목표가 78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삼성중공업은 91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올려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한 4년치, 5년치 일감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수주한 컨테이너선이 잘 인도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재무적 안정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빚도 갚고 그러면 이제 좀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많이들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어닝쇼크 여기에 무상 감사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삼성중공업이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